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 공개 모집이 마감되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공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광주 전남은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서구 5를 제외한 17곳에 출마의 총선 후보를 공모했는데 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예비 후보는 예순일곱 명으로 대부분이 공모에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실사에 나서고 후보자 적합도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